오늘의 미국 증시 특징주 빅식스 플러스,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팰런티어 테크놀로지, 퀀텀 스케이프. 안녕하십니까. 키움 증권 리서치 센터 안석훈입니다. 2021년 2월 16일 화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미국 3대 지수와 섹터 현황을 확인하고요. S&P 500 상위 하위 10개 종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의 동향과 함께 오늘의 이슈 종목 5개와 오늘의 ETF 3개 종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증시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 국채금리에 대한 상승세를 주시하면서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3대 지수 모두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다우는 0.2% 상승했고요. S&P 500은 0.06% 하락했고 나스닥은 0.34% 하락했습니다.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은 0.57%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중에 3개가 상승했고 8개가 하락했는데요. 에너지가 2.25%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국채금리 상승에 힘입어 금융 섹터가 1.77% 상승했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도 0.42%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유틸리티가 1.15%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고, 이어서 부동산이 1.06%, 헬스케어가 1.02%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한때 5만 달러를 상회하면서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컸었는데요. 페이팔과 엔비디아와 그리고 마이크로스트레치 등이 큰 변동성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S&P 500 상위 10개 종목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크루즈 여행 업체인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입니다. 9.72% 상승했고요. 동종업체인 카니발도 9% 넘게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파생상품 거래소 업체인 CBOE 글로벌 마켓, 크루즈 여행 업체인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 홀딩스, 에너지 탐사 및 생산 업체인 메레손 오일과 아파치, 금융서비스 업체인 코메리카, 광산 업체인 프리포트 맥모란, 에너지 정제 유통 판매 업체인 홀리프론티어, 그리고 뱅킹 서비스 업체인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오늘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에 S&P 500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건물 잠금 장치 업체입니다. 엘레지온이 오늘 7% 넘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태양광 인버터 업체인 엔페이즈 에너지, 전기 유틸리티 업체인 NRG 에너지, 인적 자원 관리 소프트웨어 업체인 페이콤 소프트웨어, 약국 체인 업체인 CVS 헬스, 주택 건설 업체인 레나, 가정용 건축자재 업체인 포춘 브랜즈 홈 앤 시큐리티, 수처리 업체인 이콜랩, 양조 업체인 콘스텔레이션 브랜즈, 그리고 주택건설 업체인 훌트그룹이 오늘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빅6 동향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위 6개 종목의 오늘 동향은 먼저 애플이 1.61% 하락했습니다. 지난 주말과 월요일에 걸쳐서 닛산과의 자율주행차 생산 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폭스바겐 CEO가 애플카가 무섭지 않다고 발언을 하는 등 자동차 업체는 애플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시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청업체를 원하고 있는 애플의 경우는 폭스콘이나 매그나 인터내셔널들이 자율주행차 생산과 관련해서 언급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자율주행 기술로 인한 자동차 산업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동사를 포함해 10개 종목을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0.53% 하락했는데요.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조지아주에 최대 규모의 새 데이터 센터를 건립한다고 발표했고요. 스웨덴 데이터 센터 건립과 함께 애리조나 데이터 센터 완공 예정도 함께 전했습니다. 반면 양자 컴퓨터 연구 핵심 논문에서 오류가 발견되면서 양자 컴퓨팅 분야에 대한 경쟁 우위 확보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 웨드부시가 동사의 클라우드 사업 부문의 시장 기회가 막대하다고 강조하면서 투자 의견은 시장 수익률 상회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285달러에서 3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아마존은 0.27% 하락했습니다. 호주 기반의 중소상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인 셀즈를 인수한다고 밝혔는데요. 셀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인 쇼피파이의 경쟁사이기도 합니다. 온라인 상점을 구축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고요. 이 중소형 전자상거래 지원 플랫폼 업체를 인수하면서 쇼피파이와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파벳은 오늘 0.75% 상승하면서 역시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구글이 호주 최대 언론사인 세븐웨스트 미디어와 연간 300만 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0억 원 정도 되는데요. 300만 호주 달러 규모의 컨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호주 정부는 구글과 페이스북에 대해서 현지 뉴스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법규 도입을 준비 중인데요.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구글은 검색엔진 서비스 중단으로 대응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러한 호주의 뉴스미디어 협상법을 들어서 미국에서도 동일한 법규가 도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페이스북은 오늘 1.28% 상승했습니다. 2020 회계연도 4분기 기준으로 해서 세스 클라만이 이끄는 바우포스트 그룹이 동사의 지분을 56만 3천 주에서 920만 주로 63.4% 확대했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테슬라는 오늘 2.44% 하락했습니다. 인도 남부 카르타타주의 여섯 번째 기가팩토리를 건설한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2016년부터 인도 진출을 시도한 이래 5년 만에 성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인도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든 내연기관 차량을 퇴출하고 전기차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웨드부시가 동사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노력을 평가하고 투자 의견 보유와 목표 주가 $950를 유지했습니다. 자, 이들 빅6의 마감 후 동향도 살펴보면 대부분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플이 0.18% 하락 중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0.09%, 아마존닷컴은 0.12% 하락 중입니다. 알파벳은 변동이 없고요. 페이스북은 0.1%, 테슬라는 0.25% 각각 하락 중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오늘의 이슈 종목 5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S&P 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크루즈 여행 업체인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는 오늘 9.72%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RCL이고요. 직원 대상 이메일을 통해서 코로나19 백신이 효과적이고 이에 따라서 본격적인 운영 이전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지고 있고 백신 공급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운항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동종업체인 카니발이 9% 넘게 상승했고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 홀딩스도 7% 넘게 상승했습니다.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는 장마감 후에도 0.27% 상승 중입니다. 반면 S&P 500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건물 잠금장치 업체인 엘레지오는 오늘 7.15%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ALLE이고요. 장 시작 전에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고 EPS는 16.4% 증가하면서 모두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는 합병에 대한 것으로 합병 효과를 제외하면 미국과 아시아에서 매출이 감소했다는 분석입니다. 더불어서 2021 회계연도 가이던스도 전망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종업체인 포춘 브랜즈 홈앤 시큐리티도 4.27% 하락했고요. AO 스미스 역시 2.07% 하락했으며 주택건설 업체들의 주가가 대부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엘레지오는 장마감 후에도 0.12% 추가 하락 중입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분석 솔루션 업체입니다. 팰런티어 테크놀로지가 오늘 12.75% 하락했습니다. 티커나 알파벳 네 글자 PLTR이고요. 장 시작 전에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0.4% 증가하면서 전망치를 상회했지만 EPS는 35.7%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주가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2021 회계연도 매출 가이던스는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제시했지만 역시 시장의 기대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장마감 후에는 0.5%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데이터 분석 스타트업인 코어로직이 오늘 7.83% 상승했는데요.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CLGX입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코스타 그룹으로부터 주당 95.76달러의 인수 제한을 받았다고 발표한 여행입니다. 코어로직은 지난 2월 4일에 사모펀드인 스톤포인트 캐피탈과 인사이트 파트너로부터 주당 80달러의 인수 제한을 받고 이에 합의한 상황인데요. 새로운 제안이 제시되면서 앞으로의 협상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코스타 그룹은 4.19% 하락했고요. 동종업체 중에 하나인 진로우 그룹은 0.42%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어로직은 장마감 후에는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전기차 배터리 업체인 퀀텀스케이프가 오늘 7.32% 하락했습니다. 티커 알파벳 두 글자 QS이고요. 동사의 경쟁 업체입니다. 독일의 배터리 업체의 아카소를 자동차 부품 업체인 보그워너가 인수한다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반면에 장마감 후에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8% 이상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보그워너는 4.26% 상승했고요. 배터리 전기 자동차용 충전 솔루션 업체인 블링크는 7.35%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퀀텀스케이프는 현재 6% 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ETF 3개 종목도 소개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iShares MSCI United Kingdom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EWU이고요. 2.49% 상승했습니다. 영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88개의 대형주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1996년 3월 블랙락이 출시했고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30억 3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생활용품 업체인 유니레버로 전체 6.2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 EWU는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정 섹터 업종에 투자하는 ETF 중에 오늘 얼터너티브 하비스트 ETF 티커나 알파벳 두 글자 MJ가 9.66%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상장된 31개의 대마초 및 담배 관련 업체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2015년 12월 ETF 매니저스 그룹이 출시했고 운용자산 규모는 19억 3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현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틸레이로 12.4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캐나다의 의료용 마리화나 업체입니다. 장마감 후에 MJ는 0.59%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커머더티 중에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가 있습니다. 글로벌 X 우라늄 ETF인데요. 티커나 알파벳 세 글자 URA입니다. 7.52%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상장된 29개의 우라늄 채굴 및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2010년 11월 글로벌 X가 출시했고 운용자산 규모는 3억 4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현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캐나다의 우라늄 생산 업체인 케메코로 전체의 23.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URA는 장마감 후에도 0.26%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월 16일 화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해드렸습니다.